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범격인 김보현 과장에게는 징역 4년이,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 이후 간첩 수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그 점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정원과 함께 간첩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것이 경찰입니다. 남영동 보안 분실을 통해 볼 수 있었듯이 보안경찰 역시 간첩 조작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이 보안경찰의 간첩 수사 관행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 5월 8일 우리는 한 사람의 연락을 받고 중국 단둥으로 갔습니다. 단둥은 북한이 강 건너에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압록강 위에 다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중국 단둥 지역이고 앞에 보이는 지역은 북한의 신의주입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이 지역은 남북한과 중국의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곳이기도 하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서로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음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싸우는 많은 영웅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여기서 직면한 현실은 그러한 상상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 단둥에 왔습니다. 그는 단둥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둥이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북한, 중국의 정보원들이 사방에 있다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찍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죠. 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하고 보이기나 이런 게 편입니다. 그는 2013년 뉴스타파에 국정원이 중국에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보한 사람입니다. 법원에서 네, 아빠 조가 해버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걸 조작 찍어서 오면 완전히 유우성 씨는 유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왜 우리에게 다시 연락한 것일까? 해외에서 수사할 의무가 없는 간첩신고 제보자한테 간첩신고, 간첩수사를 다 시켜놓고 자기네들은 이 중국 여기 와서 노래방 단란주점 가서 성매매 업소 가서 성매매까지 해가면서 돈 다 써버리고 수사비가 없으니까. 김 씨는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보조하다가 생긴 일로 담당 수사진들을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진이 수사비를 유흥에 탕진하고 자신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거를 날조해 달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세게 형을 받을 수 있게 자료를 써달라. 그러면은 심의를 거쳐갖고 수사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더 센 내용이 오면은 자기도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건을 날조를 해달라. 그는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여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협조자이고 그동안 일어난 일의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김 씨와 함께 간첩 수사를 하던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수사진이 단둥으로 출장을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진은 단둥에서 수사보다 유흥에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는 KTV라는 곳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KTV란 우리나라의 단란주점 같은 곳인데 여성 접대부의 접대를 받으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투명 한국말 아는 아가씨 사줬어요. 투명 협력자한테 그 한다는 얘기가 이 가슴 파인 옷을 가슴이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는 꼭 골라달라고 하고, 치마가 짧은 여자를 골라달라 하고 한국 전날 자기네들끼리 단란주점을 갔는데 한국말이 안 돼서 고생을 했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여자를 꼭 골라달라 하고 그러니까 협력자를 일하는 데 협력을 시킨 게 아니고 접대부 그러는 데 협력을 시킨 거죠. 자기네들끼리 논 거네요. 자기네들끼리? 네. 일한 것도 아니고 지휘관님을 잘 모셔야 된다면서 자기네들끼리만 놀았어요. 그 지휘관이 누군가요? 50대 후반에 한국 그 경정 계급을 가진 인천지방경찰청 보수과의 그 경찰관이라고 했습니다. 3일 연속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국한 뒤에는 영수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백지 영수증들을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2,900위안과 3,000위안 각각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적은 영수증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단란주점에서 경찰관 4명이 술을 많이 마셔도 3,000위안 정도의 금액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맥주 6병과 안주를 시켰을 때 나온 금액은 200위안이었습니다. 2,900원, 3,000원 이렇게. 2,900원, 3,000원. 그러니까 하루 단란주점 가서 3,000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3시간 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제 그 샤오지에 중국말로 이제 접대 아가씨랑 이제 유흥을 즐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다 귀국 후에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지휘관이 필요하다면서 짝퉁 롤렉스 시계를 사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샤넬 가방도 두 개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란주점에서는 펑펑 돈을 쓰던 경찰은 그러나 협조자에게는 사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사례를 좀 하고 가라 하니까 마지막 날 술 많이 먹어서 배 아프다고 하고 선양으로 도망갔습니다. 과연 김 씨의 말은 사실일까요? 우리는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의 담당 경찰관,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명을 하겠다면서도 한사코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먼저 협조자 김 씨를 담당한 이모 경사의 해명입니다. 영수증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받은 영수증을 출장비 정산에 쓰지는 않았어요. 단란주점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술값은 개인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꼭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부 감찰을 통해 밝혀질 겁니다. 협조자 김 씨가 경찰관 일행이 3일 연속 단란주점에 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경사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날은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은 갔지만 여성 접대부들은 잠깐 있다가 나가고 거의 우리끼리 술 마시는 분위기였어요. 이날 협조자가 왔었는데 금방 갔습니다. 셋째 날은 접대부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희가 선양에서 단둥으로 데려간 다른 가이드가 두 번 모두 같이 있었어요.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이드는 경찰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찰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신다는 거죠?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하도 말해. 한국 분들이 다른 거 알다시피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여행에 대해서요. 그런데 김 씨가 들려준 통화 내용들도 이 경사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원 정도? 어제 얼마 줬대요, 팁을? 이 대화는 출장 이틀째 KTV를 예약하는 상황입니다. 전날 팁을 얼마나 줬느냐고 묻습니다. 노래방을 안 가니까 저도. 거기가 얼마래? 1시간 1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여기도. 잠깐만요. 여기 어제 만났던 아줌마가 잘 알거든요, 노래방을. 협상을 했다고 하니까. 와, 그래? 1시간에 100원은 어제 사기 맞았대요. 사기라고? 결국 이 경사의 주장과는 달리 첫날도 단란주점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날은 아예 한국어를 하는 여자를 찾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낙타지방이 저희 끝나서 옷 갈아입고 있어요. 또 오늘 마지막 밤이라,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저녁 먹으면 싸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술 먹게요?
저기 말 몇 시간 정도 먹어야죠. 거기는 안 가시고 노래방 이제 안 가죠. 아 거기 노래방이요? 아니 아니 다른 노래방. 다른 노래방도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노래방 앞에 가려고요. 예. 어, 거기 설명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 택시 한번. 아, 그 일단 택시로 바꿔주세요. 에? 신달래. 신달래. 아이 진지. 신달래. 저기 지금 우리 애들 봐. 신호등만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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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우리 앞으로 갈게 영수증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경찰들은 3일 모두 단란주점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자 김 씨는 자신이 이런 일을 공개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이 경사가 약속한 수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날조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김 씨에게 월 30만 원 정도 지급하며 수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작은 체제비지만 간첩을 잡았을 때 뒤따르는 포상금을 기대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단둥에서 중국 공무원으로부터 한국 관련 기밀 자료를 받아 북한 측에 넘긴 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료를 넘긴 중국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넘겼는지 자백하는 진술서를 받아서 보안수사대 이경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경사는 진술서의 형식이 미비해서 의미 없다면서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다시 작성한 뒤에도 신분증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아 재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간첩 혐의자에게 준 기밀이 국가 기밀에 준하는 자료여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경사의 이런 반응이 진술 내용을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날조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전화상으로 국가 기밀을 넣어달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국가 기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는 중요한 내용이 서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중국의 협조자 공무원이 자필로 쓴 서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넣어주라. 그러나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간부들과 이경사는 진술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재작성하라고 한 것일 뿐 날조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내국인도요. 조서에 누군지 이름을 안 쓰고 내용만 쓰면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휴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썼는지 내용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써주세요.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이 날조 압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협력자에 의존하는 간첩 수사에서 날조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무원은 제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국 공무원하고 저하고 같이 일한 게 상당히 오래됐고 이제 저희는 이쪽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를 적어달라 그러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적어주고 나중에 책임이 생기면은 제가 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적어줄 정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해달라고 하면은 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그걸 경찰관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현재 나타난 자료만으로 이모 경사가 날조를 요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사가 사실과 다른 말로 김 씨와 중국 공무원을 속여서 진술서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은 충분합니다. 김 씨가 중국 공무원이 불법으로 자료를 준 거라서 실명이 노출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하자 이 경사는 법정 절차로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김 씨가 증거 보존 재판이 피고 없이 재판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본안 재판 전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재판인 증거보존 재판에서 피고인은 반드시 반대 신문권을 보장받습니다. 유가려 씨의 진술을 보존하기 위한 증거보존 재판에 피고인 유우성 씨는 참석했고 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김 씨가 다시 공무원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은 어려워한다고 하자 이 경사는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한다면서 안심시켰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들먹이며 피고인 측에서 알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또 무엇보다도 증인신문 절차 자체가 피해자나 변호인이 참여권이 인정이 되고 참여하면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당연히 알려진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진실된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어쩌면 이제 저 정확히 그런 부분 아주 세세하게는 제가 잘 근데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형사 저기 저 오랫동안 수사하고 우선은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때 당시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특수 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일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서는 자료를 빼돌릴 경우에 네, 그 신분이 그 신분상 공무원은 그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뭐야 여기서 그 하는 사람한테 속여갖고 저 자료를 받아갖고 나중에 피고가 그거 알면은 가만히 있겠으니까 그 사람도 뭐야 자포자기 심정도 있고 악감정으로 거꾸로 신고해버리면은 아니 이게 그러면 이 사건이 일이 더 커지고 문제가 되는데 간첩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협조자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입니다. 협조자에게 돈을 주고 수사를 맡기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수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기 쉽습니다. 유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찐밍 씨는 김보현 과장이 주었다는 돈 중에서 극히 일부만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정리한 표가 있는데요. 국정원에서. 그걸 네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압수한 그 표에 따르면은 찐밍 씨한테 한 2,200만 원 정도 건네진 걸로 기재는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본인은 어떻게 말하나요? 그만큼 받았대요? 아, 찌밍 씨는 그렇게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예. 찌밍 씨는 이제 뭐, 김보영 과장이 한국에서 오면은, 예. 어, 찌밍 씨가 오히려 대접할 때도 많았고,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택시 타라고, 이제 중국 돈으로 1,000원, 2,000원 정도, 뭐, 그것도 안 줄 때도 있고, 네. 받은 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2,200만 원을, 이게 특히나 이게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받았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렇게 돈을 주고 입수한 증거들은 위법성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브로커를 활용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그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도록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브로커들이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결국 그 수사비로 받은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전형적으로 증거를 매수하는 과정들인 거고 그렇게 증거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국가기관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예. 뭐 그런 식의 수사는 뭐 그 자체가 위법한 거다. 협조자 김 씨는 경찰관들을 고소했지만 한편으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를 아는 다른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끝장은 날 것 같아. 내가 선생님들 끝장 날 것 같아. 어차피 우리나라 뭐 안 들어도 아니잖아. 들어오면 뭐 어쨌든 거기는 형사 그쪽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아마 지금 뭐 이게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해서 그 도피오라고 김민아 같이 쫓겨면 실제로 인천보안수사대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적 조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이 친구가 검찰 조사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해서 이 친구를 무고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서 조치할 겁니다. 여전히 반성은 없는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과연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된 감찰과 수사를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협력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간첩 수사 시스템은 언제든지 조작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확인된 간첩 조작 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할 텐데요. 이번에 있었던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성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세 건의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지 1년 3개월. 항소심 법원도 증거 위조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들과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희비는 양형에서 크게 엇갈렸습니다. 유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 세 건의 문서 위조에 가담했던 김보영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과 두 협조자들의 형량은 1심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1심보다 훨씬 가벼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지금 국정원 직원들은 다 현직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김보현 씨 말고는? 글쎄요. 아니요. 네. 국정원 상대 수사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김 과장을 제외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양형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이 연루된 가짜 영사 확인서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영사 확인서는 증거가 아닌 진술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리상 이들에 대해 모의 증거 위조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사 확인서가 모의 위조 증거에서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고 이것이 일반적인 그 개인이 제출했던 진술서하고 다르다. 이것이 분명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 조작의 공범 내지 방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가 내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 국민이 뭐 사문서 위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하거든요. 네. 일반 국민에게는 뭐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선고해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질 않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고유예를 한다는 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증거 조작의 실질적인 지휘자로 지목되어온 유우성 사건 담당 공판 검사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공판 검사가 위조 증거 입수 과정을 보고받아 왔고 가짜 영사 확인서 입수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우성 사건의 국정원 측 주무수사관이었던 김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공판 검사를 공범으로 보긴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인용된 김 씨 진술 취지는 국정원 직원이나 검사 중 누가 먼저 영사 확인서를 받자고 지시 또는 제안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판 검사가 증거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 진술을 한 김 씨는 유우성 사건 당시 이문성 검사와 긴밀히 소통하던 국정원 연락관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우성 사건의 핵심 관계인인 김 씨를 함께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공판 검사를 일찌감치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어떤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꼬리를 자르는 형식으로 검사를 일단 배제시키니까 그 이후에 국정원에서의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부분이 전혀 누락돼 이런 것이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대공수사의 관행이라는 사정을 내세우나 그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말은 이처럼 준엄했으나 실제 선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증거 조작도 서슴치 않은 대공수사. 이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변호인은 중앙합동신문센터가 국정원 대공수사처에 간첩 사건을 수사하라고 압박한 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013년 10월 유우성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합동신문센터가 부부 직파 간첩 사건을 수사하라고 압박하고 있었고 당시 대공수사처는 이를 거부하느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우성 사건도 합동신문센터가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 자백을 받아낸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합신의 조사관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초부터 소위 부부 직파 간첩 사건, 아니 부부 간첩 조작 미수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종결됐는지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김강렬 씨는 지난 2013년 4월 한국에 오자마자 하마터면 가족 간첩단에 두목이 될 뻔했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들어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김 씨가 한 진술 때문입니다.
김 씨는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합동신문센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근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 6개월 정도? 네. 1인실에서? 1인실에서. 혼자서? 혼자서요. 예. 그러고는 이제 간첩이라고 하신 거 아니죠? 네.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 씨가 품었던 한국에 대한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는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죠. 내가 이 땅에 괜히 왔구나. 이 땅에 와서 진짜 그런 간첩이란 혐의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조사를 받고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댔습니다. 김 씨보다 두 달 뒤에 입국한 김 씨의 전 부인 정욱희 씨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조사를 받은 기간은 154일. 그녀도 역시 독방 조사 과정에서 간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거기 이제 CCTV가 두 개가 있어요. 한 방에 화장실도 다 보여요. 제가 거기서 쿠리를 버는지 자고니를 버는지 다 보는 거예요. 154일 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섯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김 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욱희 씨는 지난 2003년 홀로 탈북한 이후 2013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2010년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을 위해 얼음이라 불리는 마약 450g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고 그거를 하신 이유가? 살자니까. 북한에도 도와줘야 되겠고. 중국에서는 이제 아들이 장가 가자면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이 한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한번 하면 번전은 그 애들한테 주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집을 하나 지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은 독방에서 조사를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은 보위부에서 받은 마약 10kg을 중국에서 팔고 그 돈으로 김정일 충성자금에 쓴 게 아니냐는 식으로 자백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간첩으로 멀리기까지는 난 꿈도 안 꿨고요. 그러니까 정말 전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일이고, 보이지던 이름도 모르는데요. 보이지던 이름을 막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 막 그 이름이 잊혀도 안 돼요. 이름을 대주면서 이제 전화를 몇 번 받았나 어떤가 이제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정 씨가 자백을 하지 않자 조사관들은 남편이 보낸 편지를 가져왔고 그때부터 허위 진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다 진술했으니까 진술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 해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한 걸음 양보했어요. 양보한 게 이제 간첩으로까지 됐죠. 남편은 왜 사실과 다른 편지를 썼을까요? 남편은 아내가 이미 자백을 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화 받은 적이 있다 뭐 그랬다기 때문에 우선 아는 거 알면서로 내가 썼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하루 산책 턱 하는데 턱 그래요. 왜 부인하는가? 야네 이거 완전 조작이다. 완전 우리로 큰 걸로 몰아가는구나. 저는 진짜 애들 아빠가 여기 와서 저하고 살 것 같지 못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속 이간을 넣으니까. 왜 너 막 그거 거기서 제가 쌍욕을 다 했어요. 이 개새끼야, 네가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만드는가. 정 씨의 허위 자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명태 있어요, 명태? 2012년 탈북해 정착한 큰아들에게 명태 아가미 속에 마약 40g을 숨겨 보낸 다음 그걸 팔아서 번 돈을 북한에 보내려 했다는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정 씨는 고통스러운 독방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설명이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정말 너무하지 않나. 제가 안 간다고 뭐 가 한 일인데 뭐 제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어직 저는 조사가 빨리 끝나고 싶었어요. 어직 제가 허위 진술이라도 해서 빨리 끝나고. 혹여나 아들의 진술이 달라
조사가 길어질 것이 두려웠던 정 씨는 말을 맞추기 위해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40g을 가져가라고 해서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누워서 보냈다고 말해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데 이유는 나가서 말하고 엄마가 하란 대로 좀 해달라. 너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엄마라는 게 너한테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내가 빨리 조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또 힘들다. 나도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되는지 너무도 이해가 안 된다. 154일 동안 독방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 접견권이나 진술 거부권에 대해 안내하기는커녕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든지 아니요? 예, 변호사를 만나게 아니요. 해달라. 없어요. 저는 제가 말했어요. 왜 저 변호사 안 됐어요 하니까 안 된대요. 저희들은 변호사 이제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합신센터 조사관들은 오히려 민변에 대한 음해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성 씨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변이 뭐인지 몰랐거든요. 민변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 변호사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있지 또라이 같은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합신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하지만 너는 간첩이 아니다. 민변은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이제 네가 잘못 걸려들었다는 네가 완전히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 이런 말을 계속 저한테 주입을 줬거든요. 유성 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 당시는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던 시점이었습니다. 배 씨는 장기간 독방에 갇혀 조사를 받아야 했고 허위 자백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갔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갈 건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오름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점차 나오는 게 이제 뭐 간첩으로 나오고 이제 임무 받은 거로 이제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부는 가족 간첩단으로 만들어져 갔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날 곁에서 보내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물어봤어요. 선생님보가 선생님 혹시 그 선생님네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간첩을 잡으면 제가 간첩을 만들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 앞에서 상금이 내려져요. 물어봤으니까 아유 우린 공무원인데 그 이제 국가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데 정 씨가 점점 체념해 갈 때쯤 이례적으로 국정원 본원 직원들이 직접 합신센터에 와서 부부가 간첩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인지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독방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의 휴게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물어봐요, 그 선생님. 그러면 오는 게 진짜 오는 게 가짜인가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제가 저는 이때까지 진술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진술한 게 똑바로 진술한 거는 6월 3일부터 6월 10월까지 받은 거예요. 제가 딱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진실이다. 그러나 그 거는 저는 다 가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9단부터 제가 울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여자 선생이 있잖아요. 여자 과장. 네, 과장이라는 선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들이 왜 들어와요 하니까 아니 씨 화장실 봐야 되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위협을 주려고 온 거죠. 국정원 본부팀이 돌아가자 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은 왜 번복을 했냐면서 계속해서 다그쳤다고 합니다. 여자 선생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했나 물어봐요. 그래 거기 앉아서 계속 저를 못 살게 그래요. 이 말하면 저 말하면 있잖아. 그 제가 이야기한 거 왜 그렇게 말했는가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그 이때까지 있을 걸 다 지금 다 덮었잖아. 이제 막 다 뒤집었잖아요. 뒤집었으니까 그 선생 얼마 악이 나겠어요. 151을 지를 지금 딱 만들어 놨는데 국정원 본부팀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이후 부부는 가까스로 합동신문센터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있잖아요. 그 이제 합동센터를 떠날 때 이제 버스가 떠나는데요. 제가 울었어요. 와 내가 과연 나가긴 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울었어요. 남한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생각 못했지요. 이런 일을 당하는 생각 아야 하지도 못하고 왔지. 배 씨 부부는 마침내 간첩의 굴레에선 벗어났지만 입국 전 범죄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비보호 판정을 받았고 정착금이나 주택 등 일반적인 탈북자들이 받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길에 끄고 진단 맞고 그랬기 때문에 약을 계속 1년 동안 연장해서 먹었거든요.
나와서도 피검사, 그 다음에 촬영 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아니 뭐 쪽지 이런 거 해주면 접수하는 거. 아 그러니까 돈이 40몇만인가 되더구만. 그게 아니 난 행금연대 이거 못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섯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독방에 가둬놓고 허위자백을 강요해 사실상 일가족을 간첩으로 몰아가려 한 국가폭력에 대해선 어떤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민족이라요? 민족은 왜 이렇게 서로 의심만 하고 살아야 되죠? 왜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무슨 소비리, 저희들은 진짜 소비리예요. 북한에서도 진짜 소비리거든요. 소비리 무슨 간첩이야 간첩. 잘 살려 온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좀 잘 살아보려고 온 사람들한테 곧 좀 아닌 것 같아요. 뉴스타파는 지난 2008년 이후 합동신문센터에서 독방 신문기관별 기소인원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 달 이상 신문을 받은 탈북자는 모두 45명. 이 가운데 11명이 기소됐습니다. 세 달 이상 강도 높은 신문을 받은 탈북자는 20명이었고 이 중 기소된 사람은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13명은 150일 이상 갇혀 신문을 받고도 혐의가 나오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 씨 부부처럼 허위자백을 강요당하는 고통을 당한 뒤 무혐의가 밝혀진 사례, 즉 간첩 조작 미수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례들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에 간첩이 있는가 싶어요. 저는 진짜 그 안에 간첩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 정착을 못하게 만드는 간첩이 거기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 정도로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네, 우심스러워요.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입국과 동시에 맞닥뜨리는 합동신문센터. 그곳에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계속 6개월이나 조사해가지고 그게 무혐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좀 책임의식을 느끼고 구체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다른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사소한 잘못을 들춰내서 이제 그렇게 비복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국가폭력에 피해를 입은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구제를 위해 민들레라는 시민단체도 만들어졌습니다. 우선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여러 억울한 사정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생활정착 지원, 그리고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 처우와 관련돼서 중합동신문센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이런 노력에 우리 좀 힘을 일반의 여러 후원 회원으로서 많은 힘들을 모아서 그런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단순하게 건물주의 이제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이제 집안이 망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기꾼이라고 그냥 죽이고 건물을 허물어 버리래. 양심적으로 살래. 물질이고. 모든 것을 다 소유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공간을 둘러싼 이런 현상들이 매일매일 세계 곳곳에서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조작이 100일 하에 드러난 뒤 국정원은 종합합동신문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꿨습니다.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창을 만들고 수용자의 인권을 상담할 변호사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문 기간을 현행 최대 180일에서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전임 이병기 국정원장이 약속한 지 반년 이상 지났는데도 여전히 규정을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동신문센터에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수십 년 근무해온 직원들, 그 문화와 사고방식을 모두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간첩을 조작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간첩 조작을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는 꼭 골라달라고 하고 치마가 짧은 여자를 골라달라고 하고 그렇게 증거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국가기관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죠. 더 센 내용이면은 자기도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날조로 해달라. 서빌이 무슨 간첩이야 간첩. 잘 살려 온 사람들한테 했잖아.